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취업하면 행복할 줄 아는 데의 저자 김보익입니다. 저는 22년간 직장 생활을 해왔고,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해외 영업을 줄곧 해왔습니다. 현재 네 번째 직장에 입사한 지한 6개월 정도 됐고요. 현 직장에서도 해외 영업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사다난한 직장 생활을 해왔고,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루하루의 어떤 작은 성취, 그리고 성과라는 것에서도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힘들고, 또 누구한테 욕도 많이 먹고, 또 제가 또 누굴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그 의사소통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는 것, 그것도 작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미래를 상상하면서 살아왔고, 또 회사에 지원도 하고 그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내 손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없었고, 또 대학도 좀 오래 다닌 그런 케이스라서, 빨리 이제 사회로 좀 진출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남들 다 하는 뭐 연애나 결혼,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 또 결국은 취업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할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또 학생 시절과는 좀 다르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살아왔다가, 어떤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왔다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고 보니,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루 종일 그거 보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서류 제출 100군데 하면 면접 오라고 하는 데가 5~6군데도 안 되고, 대부분은 서류 전형에서 이제 탈락하게 되는 그런 것. 면접 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시절에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가기 싫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휴강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스케줄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일단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 생각대로 되는 거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상사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또 하루하루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물어봐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좀 많이 어렵죠. 사실 누군가에게 계속 이 나이가 되도록 의존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좀 약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학생 시절에는 이게 오히려 해방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졸업했다고 하니까, 아, 나 이제 해방됐다라고 했더니, 다시금 또 누군가에게 종속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신입사원실엔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2002년 1월 2일 이제 신입사원으로 첫 입사를 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던, 주 5일 근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흘 일을 하고, 이제 하루 쉬고 이제 월요일 출근하는데, 그때부터 또 바로 또 무서워지던 게,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게 아주 좁은 공간에서 일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좀 어렵긴 했었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도 아직도 20년이 훌쩍 넘은 시기지만, 월요일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게 이틀을 쉬었다가 나가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먼데이 블루스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농담이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보통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지금도 보면, 월요일 오전에는 다들 조용하고 손한양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아마 그런 거이기 때문에, 월요병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책에서도 좀 언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보다 좀 젊은 시절에는 일요일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혼자 밖에 나가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강에 가보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했던 게, 집에만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출근하려고 하면 다리에 힘이 없을 정도로 월요병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월요일에는 혼자서 회사에서 밥을 먹지 않고 혼자 나가서 좀 비싼 걸 사 먹기도 하고 아니면 주말에 택배 주문을 해서 평소에 받아보고 싶었던 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서 월요일날 오게끔 그러니까 월요일을 기다리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게 그것 중에서도 저는 상사와의 불화가 가장 크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나의 그 회사 생활을 하루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어떤 핏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곤욕이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일하기 싫어 하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인간관계가 아닐까.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좋지 않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일을 하게끔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마디로 상사한테 찍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뭘 잘하더라도 무조건 안 좋게 저를 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게 단순하게 저 자신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상사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사람됨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계속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회사를 빨리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로운 또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입사 동기라든가 아니면 저하고 나이대가 좀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합이 잘 맞는다면 그것도 인간적으로 합이 잘 맞으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도 잘 될 것이고 어떤 업무적인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룰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의 사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 먼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고 나를 왜 저렇게 대하지 하면 대부분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럴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를 돌아보고 아 내가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생활 다 마지못해 하시는 게 대부분이실 텐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측면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어떤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으로 그 시점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일하기 뭐 싫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당장 내가 어떤 작은 성취들을 이루었느냐, 결국 그게 나중에 10년, 20년을 보면 경험이나 경력, 자기의 자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생계를 넘어선 자신만의 직업관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건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직장 생활을 좀 날이 갈수록 어렵게 하지 않을까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사는 사실은 나이와는 상관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제 상사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거를 또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진부한 말이 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사가 된다는 건 결국은 책임도 있고 또 권한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후배 직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나름의 판단이나 결단력, 시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좀 그런 게 그 일종의 노파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니어 시절에는 좀 저돌적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그런 업무 스타일들이 많지만 나중에 상사가 되고 팀장이 되면 결국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일이 잘 안 됐을 때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일종의 노파심이죠. 보통 이러면서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건데 사실 꼰대들이 왜 잔소리가 많냐 하면 이게 다 걱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게 약한 모습을 뒤로 감추는 그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면에서 보면 안 됐을 때 어떤 준비,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단 성과 지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본인의 업무를 대하는 태도는 또 다양하지만 사실 어떤 회사가 매출을 내고 어떤 수익을 올리는 건 단순하게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개개인이 자기의 맡은 바를 잘 해내서 어떤 성과를 올려야지 되는 것이죠. 네다섯 명이 일하는 아주 작은 회사라도 그 개개인이 자신만의 좋은 직업관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회사도 곧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아주 뭐 냉소적인 태도나 제3자나 이방인과 같은 시선으로 일을 대하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다면 사실 현재 자신의 경력을 좀 갈고 닦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성취를 쌓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퀄리티 좋은 이력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과 뭐 성과는 다 따라오게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 그 성과가 또 운도 따르게 해줄 겁니다.